카지노, 아, 맞다. 오늘 카지노 떴죠. 못 봤는데 오늘 방종하고 봐야겠다. 명대사 많죠. 최고의 장면들. 니들 저 영감님하고 같이 저 병풍주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새끼들. 야 그리고 야 이거 최신형이거든. 이거 비품 영수증에 잉크도 안 말랐어. 꺼내놔. 좀더 챙겨 넣었으니까 강 팀장 담배 카페. 응? 야 그리고 나 이제 승진했다. 이제 본청 과장이야. 알았어? 아이 나이 빨리 잡아버리 새끼. 야 그러고 임마 이왕에 아는 체 했으면 임마 그저 육개장가 애들 좀 내주고 그러지. 그 아까 보니까 그 왕건이도 뭐 잔뜩 들어있더만. 응? 야 근데 그거 한우냐? 근데 그거 한우냐? 에? 이거 한우야? 에? 그 왕건이도 좀 잔뜩 들어있고 그러더만. 에? 카지노 볼게요. 준다고 누가 안 준다 캔너 씨발 성님! 아 여기 계셨네?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가보세요.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아유 알아봐라. 많으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 지금 회의 중에 사장님이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다들 찾느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오시러 온건 알겠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조롱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불좀 있으면 좀 빌리세요. 이 아저씨 저기 깡패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분이잖아. 약간 그눈 초점이 살짝 다른 그 당신은 누구십니까? 조롱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불좀 있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예. 담배불 붙이는 부분 안 나오게 할게요. 네. 저또 하게 가지고. 내용은 그거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는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저는 말이죠. 이 사장님하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 하고 자리 피하는 카지노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다. 예. 아무래도 신세계가 조금 더,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할이라, 그, 부분이라서, 신세계 한우냐? 야, 그거 한우냐?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승. 예. 자, 범죄의 전쟁. 아가씨가 중간에서 삥땅을 좀 많이 치대. 아니야 보지부터 밥알 떼먹는 소리하고 저 자빠졌네 이 개새끼가. 뭐? 야 너 어디 식순이 앞에 생겼잖아. 씨발놈이 뭐 삥땅? 여기 진짜 범죄의 전쟁 진짜 여기 진짜 개찰졌던 것 같아. 삥땅 누가 치대? 네가 치대 씨발놈아. 씨발년이. 오호호호. 둘이서 이렇게 막그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장면이죠. 시발놈아, 니가 내 친나, 친나 개새끼야. 이 미친년이가 이게 이 인마 왜 이러노? 에? 하면서 싸우는 이 최익현 범죄의 전쟁 장면. 그리고 해피엔드. 예, 해피엔드는 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해피엔드가 당시에 영화 뭐 상도 받고 되게 작품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그 형사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속극이 그렇게 재밌어? 당신이 무슨 아줌마야? 내가 전화 올 때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애가 오면 좀 안아주든지. 아, 전도연 씨 진짜 연기 잘한다. 엄마가 좀 봐주면 되잖아. 일하잖아 지금. 누가 집에까지 일을 가지고 들어오래? 뭐? 일을 못 끝냈으니까 집에까지 갖고 와서 하는 거지. 누가 내 집에까지 와서 일하고 싶겠어? 근데 내가 애까지 봐야 돼? 당신이 쉬는 건 이해하는데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 모양으로 폐잔병처럼 못나게 굴어? 저거라. 어, 확실히 젊은 느낌이다. 어, 언제 나왔지 해피엔드가? 되게 옛날 영화인데. 난 네가 돈 번다고 너무 유세했단다.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요새 헷갈렸어. 나 약간 썸머타임이랑 헷갈렸던 것 같아. 해피엔드랑 썸머타임이랑 헷갈렸네. 썸머타임은 약간 그 룰라 이지연 씨가 나왔던 그 되게 그 야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좀 야하긴 한데 무능하고 능력 없는 남편 역할로 나왔었죠. 해피엔드의 최민식 씨는 어. 뭐? 너 돈 번다고 너무 유세 떤다. 네. 범죄와 전쟁 이거는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 그래서 범죄와 전쟁으로 갈게요. 네. 범죄와의 전쟁 생매장신. 어, 채창 왜? 채창 왜 올렸노? 잘못 눌렀어? 알았어. 아, 여기다 이제 오줌갈기죠. 어, 오줌갈기고 간이 맞네. 간이 맞아. 어, 이 장면. 오, 맛 좋나? 마이 디슈 형님. 마이 디슈 형님, 이 영화로 그 이 배우분 떡상했었죠. 어. 마이 무라, 그 몸에 좋은 기다. 예. 그리고 같은 범죄와의 전쟁 남천동, 확실히 최익현이 좀 컸던 것 같아. 저희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사장 남천동 살자. 네? 내가 인마. 내가 볼 것도 없어. 너무 많은 패러디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 남천동, 예. 최익현. 어. 내가 인마. 에? 이 사장이라 인마. 에? 어저께도 에? 밥 같이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다 했어 마. 에? 야, 이 개새끼야. 이미 다 했어 마. 에? 에. 이거는 남천동 씬. 에. 다음,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운다가 그 길거리에서 돈 받고 맞아주는 그 복서 역할을 했었죠. 예, 은퇴한 복서. 주먹이 운다. 강태식이 눈에는 아직까지 정용대가 족발이다 이거 아니야. 어? 왜? 그냥 뭐 빠따 때리고 가져가지. 어? 옛날에 안지 빨아주고 양말 빨아주던 그 정용대로 보여? 아이고, 씨발 한번 뜹시다. 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영화 안 보신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둘이 이제 예전에 운동을 했었어. 근데 오달수 같은 경우는 그 복서로서 재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예전에 최민식 후배였을 때 약간 흑화한 인물이지. 어, 그래서 나중에 깡패 쪽으로 전향하고. 어, 나한테 깨지면은 이 메달 포기할 수 있지?
이미 다 딱 생각하고. 야, 넌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다. 예? 강태식 씨, 니들은 가만히 있으라. 넌 오늘부로 더 이상 내 후배가 아니다. 일단 명량이죠. 명량이 천만 영화죠. 천만 배우야. 최민식이 이순신 역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로 아니더냐? 야, 이거는 명량 이순신인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건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명받아서 이순신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서양에서. 아마 최고 존엄 아니야? 이순신 하면은? 맞죠? 명량 킹북선. 시대에 안 맞게 근현대적 수전을 펼친 장군이었음. 그치? 후대에서 굉장히 좀 업적을 남달리 생각했던 진짜 그 최민식이래 이순신. 예. 남다른 업적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신세계 이파리. 이파리 절단 사건은 뭐? 이런 장면이 있었나? 아, 이파리 자꾸 손도 만지지 말라니까. 손타요, 애들도. 그럼 내 그 다른 개 애들 동향은 어때? 어? 어, 걔들 그 걔들 뭐 요즘 눈깔 돌리느라 정신 없겠지 뭐. 하긴 줄 잘 써야지. 순간의 선택이 지든 모아질 때 딱 좋다 할 테니. 이파리 장면 쉬리. 저거 뭐야? 장렬, 잠시 어머니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은 일 없어. 무슨 일이야? 이때 그 쉬리가 97년작인가요? 예. 90년대 영화라서 후 처리했네요. 오디오를. 그치? 예. 이때부터 약간 얼굴이, 그러니까 옛날에 넘버3 때 되게 넘버3 장면도 나오려나? 볼게요 일단. 무장병력들의 CTX 탈취한 겁니다. 이성호 같지만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CTX는 자리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어. 어서 길이나 비켜. 내 말 안 들려? 허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텐데요. 여기는 세라마이콘 현재 검문 중이다. 여기는 세라마이콘 현재 검문 중이다. 자네하고 노닥거릴 시간 없어. 필요하면 허가증은 팩스로 보내주지. 계속 불응하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체포라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살할 수도 있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주 멀쩡해. 완전히 맛이 탔구만. 이 미친 새끼 아니야? 너 소속 부대가 어디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맞아. 남파 공작원? 아무튼 그 간첩으로 나섰나? 예. 쉬리 한석규 배우님이랑 나왔었죠. 쉬리 가겠습니다. 쉬리도 우리나라 최초 블록버스터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99년도 작품이구나. 지금 보면 약간 좀 어설픈 부분이 많아요. 예. 아, 떴다. 파이란 역. 여기서도
연기 되게 좋았었고 최민식 배우님이 인터뷰할 때도 자기가 찍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그랬던 게 뭐였냐 물어봤더니 파이란이라 그랬었어. 파이란 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 혹시 안 할 거면 일어나세요. 예? 아 씨발 왜 때려요? 아니 근데 이건 연기 잘한다. 저 단역분? 예. 네. 아 씨발 왜 때려요? 너무 새끼가 이게 어르신 죽으시는데 극대가리 없이 씨발라미. 야, 너 나 아냐 모르냐? 은퇴한 깡패 역할이죠. 알아 몰라. 내가 아저씨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 한 대 더 맞아라 이 새끼. 말하지 마. 불 새끼야. 이런 장면이죠. 은퇴한 깡패 역할인데 그런 역할이야. 그러니까 깡패 중에서도 무게 있는 깡패가 아니라 대신 빵 사라주고 그런 거 있잖아. 돈 입금해주고. 총알바지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좆밥깡패 역할. 자, 다음. 카지노. 예, 형한테 욕박는 최민식. 이거 지린다, 진짜. 슈츠 많이 나오죠. 나 영성이라고? 최민식. 형이야. 엄마가 달라. 아마 아버지가 얘기 안 했을 거야. 배달은 형제. 뭐 어쩌라고? 아니 톤이 야 씨발아 그 톤이야. 뭐 어쩌라고 씨발로마. 아니 형한테 이거 말아 버릇 좀 봐라. 형? 너 씨발 나 같은 형 둔 적 없어. 야 배고프면 밥 먹고 가 빨리. 야 버튼기지 말고 웃을 때 가라 해. 에? 아유 씨발 죽어서도 속을 썩이네 저 인간은. 야 씨발. 카지노 형한테 욕박는 최민식. 근데 그래도 그럴만한 게 그 아버지가 원래 상을 형이 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예 조문을 왔으니 열받을만 하죠. 그 카지노에서도 최민식 아버지가 그 깡패였는데 막 뽕쟁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막 엄마 패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가장으로 나왔었죠. 요거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게 카지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다. 악마를 봤다 한말. 아 장경철 역은 진짜 너무 많은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장경철 역할 때문에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 게다가 입었던 옷도 축구 유니폼이었잖아. 노란색으로. 진짜 패러디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축구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러고 손목이 나가? 축구 축구 뭐 보러 가냐? 아무튼 앞으로 살살해. 알았어? 됐어. 가만히 있네. 오 씨발. 넌 이 새끼냐? 넌 씨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 안경으로 써봐. 안경. 에이 이 역할이죠. 장경철 역할. 그리고 이 영화 찍고 나서 약간 후유증이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되게 유명한 썰인데 엘베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기한테 최민식 씨 요즘 저 뭐 잘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 역할에 그게 생각이 나갖고 왜 자꾸 나한테 반말 짓거리지 이런 속으로 막 생각을 하더래.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 영화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런 좀 살인마나 깡패 역할 같은 거 들어오면은 아예 안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 역할에 너무 몰입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장경철화가 돼가는 거지. 약간 그 짱구 성우님 있잖아. 그거에 잠식돼 버리는, 역할에 잠식되는, 예, 이런 거죠. 제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 짱구를 하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니까 이게 행동이나 말이나 나도 모르게 짱구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장경철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 예, 감사합니다. 예. 작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씨발 자꾸 반말 짓거리세요. 예? 당신 나 알아? 이런 씨발 어디다 대고 반말 짓거리야? 안경 벗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엘베 안에서. 동네 이웃주민 아저씨가. 다음. 파이란 짭새. 이거 진짜 찰지죠. 파이란 영화는 안 봤어도 이 장면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공영진 배우님. 역할이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짭새 했는데 이건 공영진 배우님이 너무 그 잘하셔가지고 왜 반말 짓거려? 이게 더 큰 것 같아. 공영진 캐릭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공영진 씨한테 있어서 이거는 장경철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올드보이지 산낙지신. 이 산낙지신 때문에 그 외국에서도, 외국은 산낙지를 안 먹잖아. 그리고 좀 혐오 음식 중에 하나를 산낙지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전부터 좀 문어나 이런 오징어는 아닌데 문어랑 낙지류를 좀 무서워하죠. 외국인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삼았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크툴루 신화 같은 데서도 사람 머리가 약간 캐리비안 해적에 나왔던 그 데비 존슨가? 그것처럼 문어 머리를 한 그런 데미가신가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크툴루 신화에서도. 근데 낙지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 서양인들이. 근데 아무튼 굉장히 징그러워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외국 그 유튜버들도 우리나라 오거나 유명인들 오면은 항상 우리나라 이제 먹거리가 유명하니까 K푸드 그래서 맛집 다니다가 약간 벌칙식으로 먹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일침이죠. 신세계 강과장. 뭐냐 니들 외식전 대바람부터 들이쳐서는 남들 식사하는데 먼저는 피구지랄이야. 우리 지금 밥 먹는 거 안 보이냐? 응? 넌 뭐 대충 다쳐 드신 것 같은데. 넌 뭐 대충 다쳐 드신 것 같은데 뭐. 이게 누구죠? 우리 강 팀장. 순진했지. 우리 강 과장 아니죠? 요즘 자주 보네. 이놈 멋새끼. 너 쟤 요즘 말이 점점 더 짧아진다. 어떻게 아침 자실에 오셨나? 근데 여기 조금 비싼데. 이 경찰 본국 갖고 함부로 드나들 만한 데가 아니거든. 야, 니들 이 아침도
이런 게 모공으로 넘어가냐? 응? 야, 니들 어울리는 걸 처먹어, 응? 이거는 신세계 1층으로 갈게요. 자, 이제 남천동 vs 같은 최익형인데, 남천동 가십시다. 남천동. 쉬디 명랑의 이순신 명랑. 신세계 vs 카지노 형한테 욕박는 최민식. 저는 이걸로 갈게요. 예. 뭐 다 처먹은 것 같구만. 이거랑 좀 달라. 형한테 욕박는 거는 네가 무식이냐? 나 영상이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씨발로마. 아니 형한테 이거 말하는 버릇 좀 봐라. 형? 너 씨발 나 같은 형 둔 적 없어. 야 배고프면 밥 먹고 가 빨리. 최무식이죠 최무식. 아 이거는 야 이 씨발아 이거랑 이거 한우냐? 에? 그 왕건이도 좀 들어있더만. 이건데 강과장 vs 닭전. 이거 닭전이라고? 임팩트는 닭전이야? 장경철 대 강과장. 축구.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러고 손목이 나가? 축구 손목으로 하냐? 아무튼 앞으로 살살해. 아니 근데 의사 선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욕할만 하지 않았어? 맞지? 아니 아무리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축구를 손목으로 하냐? 이러면서 약간 조리 돌리네. 자. 아, 저 표정도 이 노인네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억울함이 좀 있어 얼굴에. 아유 씨발. 아,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씨발하는 심했다. 씨발하는 심했다. 어르신 뒤지고 싶지 않으면 내 앞에서 그런 말 짓거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바로 그냥 장경철이니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야 이 씨발아. 예 네, 이걸로 갈게요. 장경철로. 네. 사이코패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다. 장경철이 명랑의 이순신. 이건 진짜 그 대사 자체가 굉장히 국뽕 차오르는 장면이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로 아니더냐.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사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사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나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 근데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어. 명랑의 이순신이 좀 더 연기적으로 보면은 연기자 입장에선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이잖아. 이순신. 그래도 남천동 갈게요. 남천동 씬. 네. 아 결승인데 이거는 최민식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최민식 배우님 아마 최익현을 고를 것 같아. 최익현이라는 캐릭터를. 왜냐면은 악마를 보았다 이거 장경철 역할 하고 나서 후유증이 너무 심했으니까. 이거 찍고 나서부터는 맨날 살인마 깡패 살인마 사이코패스 역할만 들어왔대잖아.
한사코 다 거절했대. 지금도 이게 너무 뇌리에 깊게 박혀있다잖아. 근데 사실 대중들이 봤을 때는 연기가 장경철 역할에 너무 찰지긴 했어. 그리고 그 장면 왜 없냐?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에?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 씨발 세상 그 위에 안 나오지. 근데 저거 연기 아님. 아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야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떠오르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명장면? 명대사? 아 너가 엄마 달나라 갈 때나 해라 그런 얘기는 그건 그렇게 임팩트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 그것도 있잖아.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애기들 유괴하는 역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뻔뻔한 얼굴로 안경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딱 금자 얼굴 쳐다보면서 금자야 너 눈화장을 그렇게 했어? 어? 왜 울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장면도 있고 올드보이에서도 좆방세라고 수많은 시간 동안 TV를 보면서 싸움을 혼자서 터득했다. 과연 실전에서 쓸모가 있을까? 내게 좆방세라고 한다. 좆방세. 처음 듣는 말이다. 하고 나서 깡패들 그 다 두드러 패는 역할 있잖아. 그것도 있고 누구냐 넌도 있고 루시도 있고 진짜 많은데. 아하. 대호도 있고 천문도 있고 루시도 있고 특별시민도 있고 넘버3도 있는데 담배 나오는 장면도 있고 해가지고 좀 많이 뺐대. 쇼츠 조회수 순으로 했대. 쇼츠 조회수 순으로 했고 좀 몇 개 많이 뺐대. 예. 그리고 그 술이랑 담배 물고 있는 장면이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장면들만 쇼츠 조회수 순으로 한 거래. 기준 자체가. 아쉽네. 아쉬워. 송강호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하나 더 하나 더 있는데 해볼까요? 이병헌 월드컵 해볼까요? 이병헌 월드컵? 이병헌 월드컵 바로 가시죠. 링크 주세요, 랄프 씨. 이번엔 방제 바꿔서 이병헌 월드컵 봅시다. 조회수 순으로 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왜 이 장면 빠졌냐 해버리면 밑도 끝도 없겠다.